첫 소식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어제보다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2100선이 오늘 붕괴됐습니다. 금융시장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100선이 붕괴되면서 2080선까지 밀렸다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0.64포인트 내린 2087.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1.45% 급락한 건데 코스피가 종가 기준 21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4523억 원, 기관이 482억 원 순매도해 증시를 압박했고 개인은 44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1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3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7.19포인트 하락해 632.99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오른 118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런 코스피 약세, 이 악화된 이 미중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네, 홍콩 관련 악재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증시를 압박하는 양상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이후 미중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홍콩 증시가 2% 넘게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